안녕하세요. 문서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을 세워야지만 계층이동 박스 전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층이동 박스를 전부 다 채우지 않아도 완벽한 답을 30초 안에 고를 수 있어요. 그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ABC가 나왔을 때 각각 상중하와 매칭시켜야 돼요. 그런데 선생님 저는 ABC가 나올 때 상중하랑 매칭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이 영상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또 링크에 걸어둘게요. 그러면 그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제 시작해 볼까요? 다음은 성인 자료 한 명을 둔 가구주 100명을 대상으로 계층 이동을 구성한 것이다.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ABC 각각 상중하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? 그런데 어디서 알 수 있느냐? 요거 빵이야, 빵. 뭐가? 자녀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이 빵인 얘는 하층이어야 됩니다. 얘를 썼어, 자료를. 그런데 A는 C보다 높은 계층입니다. A, C 쓸 수 있죠? 그러면 그 합이 100이어야죠. 그리고 다 썼으니까 자녀 세대의 상층과 하층은 비율이 동일하다. 선생님이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그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체크하거든요. 자, 이제 다 썼어. 그 다음 얘를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? 바로 이것입니다. 얘와 얘의 비가 1.5래.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오면 여기는 1.5A가 됩니다. 얘랑 얘랑 같다 그랬잖아. 그럼 얘도 1.5A가 되겠죠? 그리고 요 B가 1이야, 1. 이 1이 포인트입니다. 왜냐면 1은 둘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1을 되게 많이 줘요. 그러니까 아, 얘네 둘 같네. 1.5A. 방정식 두 개, 미지수 두 개면 우리는 알 수 있죠. 0.8, 얘가 B면 얘는 0.8B. 나왔습니다. 이렇게 더하면 2.5A 더하기 B가 100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3A 플러스 0.8B가 100이죠. 위에 있는 걸 0.8을 곱해서 여기서 빼주는 거죠. 0.8B, 그 다음 여기다 0.8 하면 2가 되네요. 그러면 얘는 80입니다. 오호! 얘 없어지고 A는 20입니다. 자, A가 20인 게 나왔어. 그러면 얘는 30, 얘는 30, 얘랑 얘랑 같았지? 30, 여기는 50, 여기는 40 됩니다. 얘 다 썼어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를 통해 얘네들을 채울 수 있죠. 보통 불일치가 나오는 경우 얘를 일치로 바꿔주면 쉽다고 했습니다. 이유는 일치는 한 칸인데 불일치는 두 칸이어서. 근데 선생님 저는요 불일치하고 그냥 일치할래요. 상관없어요. 얘가 75%래. 그럼 여기 15. 그리고 얘가 50입니다. 아, B의 50%. 여기 15. 얘의 60입니다. 아, 50의 60. 얘 30입니다. 자, 얘도 다 썼어. 그런데 우리 중층. 이동에서 중층은 상승이동을 했는지 하강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자녀세대니까 이쪽을 봐야죠. 자녀세대 부모계층보다 높은 것 25%, 40에 25%, 10이 되겠죠. 그렇다면 여기는 0, 5, 여기는 10, 여기도 10, 여기는 5가 되겠죠. 끝. 자, 그리고 나서 기억을 봅니다. 부모세대는 다이아몬드? 맞아요. 다이아몬드형입니다. 자녀세대는 피라미드? 자녀세대도 다이아입니다. 그러니 틀렸습니다. 세대 간 계층을 대물림한 사람보다 대물림한 사람이 이미 60이야. 이동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다. 답은 이미 나왔네요. 5번.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 계층이 일치하는 비중. 요거 50%? 얘는 50 넘네. 얘는 50입니다. 그러니 중층에서 가장 높다. 맞습니다.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요렇게 상승 이동한 사람 25. 하강 이동한 사람 요렇게 15. 15의 두 배가 30인데 넘지 않죠? 그러니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나왔습니다. 실제 학생들도 이 정도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. 이미 사회 문화 자체가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이동마저도 결국은 유형화되어 있어요. 점점 더 복잡하게 된단 말이죠. 하지만 하나하나 잘 찾아가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선생님이 학생들을 응원합니다.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